삶은 지금 당근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짜렐라 치즈 가루떡을 산게 있어서 넣으면 치즈 닭갈비가 될것 같네요. 볼게요. 요즘 거울에 이렇게 세워두고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당근을 자르려고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닭갈비 넣으려고 합니다. 네, 어슷썰기를 하고 있네요. 어슷썰어서 네, 마구 세게가 됐네요. 어슷썰어서 이제 여기 닭갈비 좀 넣을게요. 마늘도 넣었는데 남은 게 저것도 빨게요. 네, 이제 좀 이렇게 칼등으로 이렇게 빨고 있습니다. 이제 다져 놓고 쓰면 편리하고 좋은데 이제 좀쓸 때마다 이렇게 빨고 있습니다. 인제송이가 마늘을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이제 잘 먹을게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마늘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제 칼 찍고 있습니다. 칼 드시고 팔도 썰어야 되네요. 이 젓는 걸로 지금 저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저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양념한 닭갈비를 이렇게 젓고 있습니다. 물을 따로 안 넣는데도 이렇게 야채에서 물이 나오네요. 고춧가루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색이 좀 안 나서 간장도 좀 더 넣고 고구마 대신 감자를 넣었습니다. 이제 푸른 빛깔이 없어서 대파를 좀 넣으면 더 맛있게 보이겠네요. 아까 2kg 되는 정육을 다듬은 양념한 정육을 조금 오늘 각장님 생일인데 저녁이라도 오면 좀 맛보여드릴까 하고 남겼습니다. 네, 오늘 남편 때는 각장로 생일인데 56세 생일인 것 같습니다. 네, 5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면 생픽에서도 출장 다녀오면 먹을까 하면서 조금 남겼습니다. 붓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썩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번에 온 가족이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시켜서 다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처럼 맛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떡을 좀 넣어볼게요. 네, 치즈 가루떡이어서 지금 넣었습니다. 네, 치즈 닭갈비가 될 것 같네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떡이 어느 정도 있고 고기가 어느 정도 있고 먹으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통에 고춧가루가 없다가 부모님 농사 지으신 거는 이제 아껴라 하셔서 김장 뺐어라 하셔서 못 먹고 제가 시장에서 사온 한 근에 17,000원, 8,000원인데 17,000원 해주셔서 이렇게 사서 고춧가루를 여기도 담고 또 여기 조그만 병에도 담아두었습니다.
꽃가루 병에 고춧가루가 많으니까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는 행복한 가을 지내세요. 네,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시는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닭갈비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대파가 있는데 대파를 좀 씻어서 이제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 돈 6,000원 거슬러 못 받을 때 아주머니께서는 주셨다고 저는 못 받았다고 그랬는 대파입니다. 예, 대파 3,500원, 콩나물 1,000원이었는데 제가 1,500원 드리고 인재성은 거슬러 돈 잔돈 받는 걸 싫어하고 목돈 받는 걸 좋아해서 1,500원 드리면서 6,000원을 받았는데 그 6,000원이 사라졌습니다. 예, 용어는 실수로 어느 통장에 넣는 것 같다고 하고 저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엔젤송이 대파, 콩나물, 거스름돈도 잘 받을지 모르고 옳게 못하는데 밖에 튀어나갔네요. 네, 엔젤송 거스름돈도 이렇게 못 받고 아주머니는 주셨다 저는 못 받았다 하고 징징 짜고 다니는데 또 부족한 엔젤송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밖에 이렇게 바티게 놓고 닦고 있습니다. 어제 사용한 기름인 것 같은데 닦고 있습니다. 아쉽게 뽀글뽀글 익고 있네요. 떡이 말랑말랑해지면 이제 먹으면 될것 같네요. 네, 용우가 닭도 사주고 또 떡도 사주고 해서 맛있는 치즈 떡갈비가 치즈 닭갈비가 완성됐네요.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모든 분들도 이렇게 지금 고구마가 없어서 감자를 넣었는데 감자도 적당하게 익어야겠네요. 왜 고구마를 넣게 되었지 하니까 고구마를 넣지 하니까 용우가 달콤하니까 그렇지 하였습니다. 예, 달콤한 고구마가 제철인데 제철 고구마도 스윗 포테이토라고 하네요. 예,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식이섬유가 많아서 고구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다이어트도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